안녕하세요. 드레인포이딩의 트포입니다. 2020년 템파 프로가 지난 주말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보디빌딩 레전드 리 라브라다의 아들이자 2018년 NPC 내셔널에서 프로카드를 획득한 헌터 라브라다의 프로 데뷔전이기도 했죠. 경기가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좌측에 있는 이안 벨리어와 헌터 라브라다의 1대1 대결 구도를 예상하였습니다. 두 선수의 대결 구도를 이야기하기 전 헌터 라브라다의 프로 데뷔전의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선 헌터 라브라다는 2018년 그가 프로카드를 획득했던 당시 때보다 25파운드가량의 근육량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이 두 사진의 모습에서는 2년간의 갭 차이가 있었지만 헌터 라브라다는 2018년 프로카드를 획득하고 난 뒤 어깨 부상이 심해져 수술을 감행하고 6개월간의 휴식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1년 4개월가량의 프로 데뷔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헌터 라브라다의 템파 프로 우승 이후에는 많은 예상들이 있습니다. 그가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측도 있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신인답지 않은 완벽한 패키지를 준비했던 헌터 라브라다지만 좌측 가슴에 있는 가슴 근육의 파열 흔적이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헌터는 이에 알렉스 머슬과의 인터뷰에서 좌측 가슴의 부상은 그가 보디빌딩을 시작하기 전에 생긴 부상이고 지금은 나아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로는 많은 팬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안 벨리어가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파이널 심사를 하기 전에 사전 심사에서 이안 벨리어의 탄은 무언가 흐릿하게 발라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기존에 보여주었던 2019년 템파 프로에서의 다이어트의 수준을 2020년 템파 프로에서는 동일하게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도 이안 벨리어의 패인 중의 하나입니다. 파이널에서는 더 나은 모습으로 2위의 자리를 차지했던 이안 벨리어였지만 사전 심사 때는 그의 옆에 나란히 섰던 드웨인 워커라는 선수에게조차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위의 성적으로 마무리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안 벨리어보다 더 나은 모습이었다고 평을 받고 있는 드웨인 워커의 모습입니다. 기존의 2019년 시즌에는 212 바디빌딩에서 활약을 했던 드웨인 워커이지만 212 바디빌딩 프로쇼에서 퍼스트 콜아웃엔 들었지만 1위를 기록하지는 못하는 선수였습니다. 아무래도 175cm로 212 바디빌딩에서는 다소 장신에 속하는 드웨인 워커가 체급을 맞추면서 사이즈까지 차지하기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드웨인은 약 1년간의 벌킹 시즌을 거쳐서 100kg이 조금 넘는 렌즈 오픈 바디빌더가 되었습니다. 쉐입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라인을 타고난 드웨인 워커이지만 근육의 모양과 다이어트의 레벨 역시 수준급이었습니다. 현재 렌즈 오픈 바디빌더로서도 근육을 더욱더 채워넣을 수 있을 듯한 드웨인 워커의 모습에 212 체급, 즉 96kg을 어떻게 맞추었는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드웨인 워커가 헌터 라브라다가 보여준 육중한 근육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면 쟁쟁한 대결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헌터 라브라다의 당일날 시합 체중은 250파운드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즉 113kg 정도가 되는데요. 173cm의 헌터 라브라다에게는 굉장히 육중한 체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헌터는 기존에 본인의 시험 무대로 5월에 열릴 뉴욕 프로를 준비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프로쇼가 연기되었기 때문에 템파 프로를 데뷔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미스터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진출권을 획득한 헌터 라브라다이지만 기존에 준비했었던 뉴욕 프로를 뛸지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헌터는 보디빌딩을 시작한 이래 아마추어 전부터 프로카드를 획득하는 순간 데뷔전이었던 템파 프로에서까지 단 한 차례도 1위를 빼앗긴 적이 없는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 헌터 라브라다의 유일한 약점은 광배 하단부의 근육의 두께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되었을 때 헌터 라브라다가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한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디빌딩 팬분들은 드웨인 워커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웨인 워커가 후면하체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전성기 시절의 로니 콜먼의 작은 버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선수가 조금씩 본인의 쉐입을 유지한 채 사이즈를 키워나간다면 마찬가지로 헌터 라브라다와 함께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조만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레인포이링의 트포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